아, 열정적인 무대 이후에 좀 진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 조금 전에 네. 이제 뮤직비디오를 처음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뮤직비디오 컨셉이 뭔가요? 네. 감각적인 조향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한것 같아요. 사실 네. 향을 컨셉으로 소화하는 거에 있어서 음악은 어쨌든 듣고 또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좀 시각적으로 향을 표현하기 위해서 색감을 많이 사용했고요. 보시면은 뮤직비디오 중간중간에 이미지로 이제 뭐 색깔이 물속에서 퍼진다든지 잉크가 뭐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향을 뭔가 쫓고 향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집착하는 곡의 분위기와 가장 어울리는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고려한 뮤직비디오입니다. 네. 뭔가 이렇게 향을 주제로 해서 컨셉을 잡아서 활동을 하는 모습을 그동안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빅스의 앨범 활동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오신 많은 기자분들 또 빅스의 오랜만에 컴백인 만큼 궁금한 점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직접 질문하고 그리고 빅스에게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 스태프진들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컴백하신 거 축하드리고 약간 비슷한 질문 두 가지 드릴 건데요. 빅스가 되게 컨셉도 칭해지고 좀 약간 이렇게 이미지가 굳혀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되게 좀 얌전한 시도를 했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번에 정규 앨범을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만 들어보니까 일부 곡은 대중적인 곡들도 있고 좀 음악 성에 더 중점을 더 두는 곡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약간 그걸 조율을 할때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빅스가 대중들한테 비춰주고 싶은 이미지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의 답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컨셉돌 이미지가 강한데 이번에는 의외로 좀 얌전한 시도라는 평가도 좀 있다. 대중적인 것과 그리고 강한 컨셉 사이에 어떤 조율을 고민했는지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맞아요. 너무 정확히 잘 봐주셨고요. 저희가 약간은 음악적이나 퍼포먼스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전보다는 좀덜 세다고 해야 되나? 좀 얌전한 시도였긴 해요. 근데 이런 얌전한, 어떻게 보면 얌전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얌전한 시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누구보다 뒤에서 이번 앨범이 시끌벅적했던 것 같아요. 타이틀곡이 한번 바뀌기도 하고 안무도 계속 바뀌어가면서 새로운 곡에 또 다시 안무를 맞춰보기도 하고 그래서 좀더 빅스에게는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컨셉을 보여드리면서 이전보다는 좀더 세련되게 조금 힘을 빼고 빅스가 가진 것들을 더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 보시기에 조금 이게 힘이 빠진 느낌이 날 수도 있지만 근데 음악적으로나 퍼포먼스적으로는 이때까지 좀 가장 완성도가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가장 시끌벅적하게 준비한 앨범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빅스가 항상 보여드렸던 모습이 기존에 어떻게 보면 컨셉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자극적으로 느끼실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새로운 이런 접근과 방식이 오히려 더 자극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다 같이 많이 고민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일들이 있으면서 만들어진 소중한 앨범이고요. 두 번째 질문 답변을 드리자면 빅스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멤버들끼리나 뭐 저희 회사와도 그렇고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의 무대와 우리의 컨텐츠만큼 그리고 컨셉만큼은 항상 우리가 추구해왔던 것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항상 둘다 충족시킬 수 있는 모습을 많이 만들어가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앨범 나올 때나 뭐 무대를 하기 전이나 사소하게는 네 그럴 때마다 항상 의기투합하면서 네 저희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약간 유치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이번 타이틀 곡 제목이 향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대중들에게 향처럼 스며들고 싶은 네,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역시 다들 고개를 끄덕여 주시니 긍정적인 반응으로. 기사 제목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사진 제목 괜찮네요. 향처럼 스며들고 싶은 빅스. 네. 그리고 틈틈이 저희가 또 사진 보고 왔는데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로. 좋은 사진과 좋은 기사들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운 분들이고요.
사실 우리가 걷다가 보면은 좋은 향기 나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아마 빅스의 이번 앨범 활동이 대중들에게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박수유입니다. 네, 첫 질문 도원의 역주행 비결과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저희 빅스라는 팀은 항상 퍼포먼스와 또 컨셉에 맞게 무대 위에서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늘 그 자부심과 그리고 뭔가 빅스만의 아이덴티티를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그 늘 준비해온 그 순간과 그 타이밍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잘 맞아서 많은 분들에게 이슈가 되고 역주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도원경은 특히나 저희가 이번에 시상식을 준비하면서 좀 저희도 마음에 드는 무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무대들을 저희도 마음에 들고 할 때도 자신감 있고 너무 좋아했던 무대를 다른 분들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좀 더 붐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의 총 쏘는 장면은 이제 저희도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걱정이 있었긴 한데 어린아이가 직접 총을 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뮤비를 표현할 때 어린아이의 상상을 저희가 상상 속에서 저희가 분모를 하고 그런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서 네. 어린아이가 장난감 총으로 이제 가지고 놀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상상하는 자동차도 그 앞에서 저희가 분모를 하는 신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가 좀 가볍게 상상하는 그런 장면들 속에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자극적이지 않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첫 미팅을 감독님과 멤버들과 했었을 때 의도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떠한 스토리를 계속 열어놓고 많은 보시는 분들께서 해석하시는 재미를 가지는 거에 의미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어떤 스토리로 누가 이렇게 돼서 누가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걸 담는 자체가 오히려 기존에 해왔던 모습인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열어놓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네, 장면 장면 속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아이의 6개의 자아가 저희 빅스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빅스가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고려하면서 봐주시면 너무 재미있는 뮤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장면에 특정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아까 라비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팬분들이 다양하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뉴스 편집. 처음부터 손 들고 계셔주셨어요. 네. 먼저 그러면은 남씨가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오감을 사로잡겠다는 빅스의 이번 앨범 네.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달라고 하셨어요. 우선 사실 후각이 어쨌든 향을 뜻하는 거에 가장 직접적인 것 같은데요. 앨범에서 저희가 또 향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느낄 수 있었더라? 앨범에 향이 뿌려져 있나요? 진짜로?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 네, 디퓨저? 시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시향지, 시향지. 생각이 안 나요. 네, 라비 씨 기억 좀 해주세요. 아, 예. 죄송해요. 이거 저희 아이디어인데 시향지로 네. 후각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저희 앨범을 이제 구매하시면 아니 드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당황하지 말라고요. 네, 앨범 속에 시향지가 있어서 후각적인 부분 저희가 또 새롭게 시도를 해봤고요. 시각적으로는 아무래도 저희 안무와 청각적으로는 뭐 음악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향기를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랄까 직접적인 향기가 나게 하기보다는 저희의 퍼포먼스를 보고 개개인 멤버들의 제스처나 행동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아, 저 친구들이 정말 향기를 맡고 있구나, 서로의 향기를 느끼고 있구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것과 이번에 후각적인 것이 좀 동시에 이루어지게끔 저희가 무대에서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런 감각들이 정말 예전에 배웠던 그 문학 그 용어가 생각나는데 공감각이 돼서 맞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듣는 오랜만에 듣는다죠. 많은 분들에게도 네. 공감을 네.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준비할 때 들었던 네, 네. 굉장히 좀 딱딱한 표현이기도 할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질문도 해주셨어요. 어떤 평가를 이번 앨범으로 받고 싶은지
네, 도원경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저희가 연말 무대 때 퍼포먼스를 했을 때였죠? 네네. 네, 그때 굉장히 재조명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저는 항상 빅스가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앨범을 준비할 때마다 어떤 노래와 어떤 안무가가 안무를 만들어주시건 어떤 노래를 받건 만들건 너무 빅스가 했을 때 빅스가 하는 노래다, 빅스가 하는 퍼포먼스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안무가 형도 저희에게 안무를 주면서 와 내가 안무를 짜줬는데 너네가 하면은 빅스가 추는 것 같아서 빅스 춤 같아서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앨범에서도 노래가 많이 다르고 또 퍼포먼스가 많이 새로운 시도가 있었으니까 그런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빅스가 하면은 빅스스럽고 빅스스럽게 멋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향으로 사람을 기억하거나 아니면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그 시절을 되게 많이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이 음악으로 오래오래 많이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빅스 그룹의 의미가 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보이스, 최고의 비주얼,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그룹이니까 맞습니다. 아마 이번 앨범이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경향 하경원 기자입니다. 네, 크게 질문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7년 된 빅스, 7년까지 걸어온 소감 하고 그리고 네네. 재계약과 군대 등 오피스의 미래 향후 활동에 대한 계획 이 두 가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7년 짧으면 짧고 정말 길면 긴 시간이 흘렀네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또 리더로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자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빅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빛을 봤던 그룹이라기보다는 좀 한 계단 한 계단 성장했던 그룹인 것 같아요. 한 번에 갑자기 크게 성장한 적도 없고 그리고 한 번에 무언가 음원 차트를 1위를 찍은 적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정말 조금씩 성장을 해왔는데 그래서 좀 더 탄탄하게 빅스를 잘 만들어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멋진 앨범, 멋진 음악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그 탄탄했던 과거가 저희의 그리고 저의 되게 굉장히 큰 자부심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또 저희 빅스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다 보니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울컥하는 앨범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규 앨범이 나온다, 아침에 쇼케이스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저는 괜시리 좀 많이 울컥하더라고요. 괜히 눈물 날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전에도 뭔가 실감이 안 나고 벌써 7년이 됐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지 앨범을 좀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소감을 얘기하자면 저한테는 되게 울컥하는 앨범인 것 같아요. 되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앨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리더인 애니 이렇게 느꼈다면 아마 멤버들도 같은 느낌으로 지난 밤을 지내고 오늘 아침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만큼 또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만큼 이번 앨범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뭐 민감할 수도 있는 건데 뭐 민감하지 않습니다. 민감하지 않고 네네. 당연히 이제 미래가 되면은 또 다가올 수 있는 재계약 문제라든가 그리고 남자라면은 당연히 또 해야 될 군대 문제가 곧 다가오잖아요. 이 얘기들을 좀 간단하게 한두 분 이야기만 좀 들어볼게요. 뭐 네, 재계약 같은 문제는 제가 계약을 처음 했을 때는 우리는 재계약 같은 거는 뭔가 얘기 없이 뭔가 당연스럽게 하겠지라는 느낌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멤버들끼리 조금 했었어요. 재계약에 관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나 앞으로 서로에 대해서 개개인의 미래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멤버들의 생각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손잡고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근데 재계약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의 의견만 이렇게 충족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네, 회사의 의견도 있어서 네 일단 저희가 항상 얘기했을 때는 저희끼리 굉장히 잘 뭉쳐서 그리고 저희가 뭉쳤을 때 그 느낌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들이 많아서 네 저희들끼리는 뭉치는 네,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컴백을 하셨으니까 일단 앨범 활동에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 가실 것 같고 저희도 그런 모습들을 더 기대할 것 같습니다. 뭐 군대 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군대는 아무래도 제가 가장 가깝고 우리 레오랑 제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스러운 거고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당연스러운 거다 보니
뭔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게 그래서 많이 더더욱 그래서 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는 어쨌든 그렇고 오늘 앨범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야겠고 많은 일들이 저희에게 있겠지만 이번 앨범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울컥하는 앨범이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네. 울컥하게 만들 만큼 오랫동안 애정을 쏟았던 앨범입니다. 네, 일단 오늘 정말 진심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의 앨범을 봐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궁금해 주신다는 게 아직도 저희한테 좀 많이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정말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 기대에 그리고 오늘 와주신 자리에 최대한 저희가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얼브이 VR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빅스만의 멋진 향기를 뿜어내는 어드빅스 멋진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많은 방송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사 그리고 좋은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빅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